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창의 인성지도의 실제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가정의 창의 인성 지도 방법을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지역사회와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 인성 지도. 창의 인성 지도를 지역이나 지역사회나 기업 등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창의 인성 지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 마지막으로 창의성의 측정과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간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가정의 창의인성 지도는 사실은 인성 지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죠. 인성 지도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서 다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성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창의인성이니까요. 창의인성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커가는 도중에 어떻게 창의인성이 개발되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창의인성을 개발하려면은 먼저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이 얘기책을 뭐잘 때마다 이야기책을 읽어주죠.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저밖에 생각 못하니까 남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잘못하면은 우선 꾸중하기가 쉽죠. 꾸중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꾸중은 잠깐 뭘 개선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꾸중하는 것보다 한 번의 칭찬이 낫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칭찬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성을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세계에는 모든 직접적인 만지고, 맛보고, 듣고, 터치하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감이 발달하고 그 감각을 통해서 그런 인성 발달의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감을 잘 자극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새로운 것에. 뭐, 새로운 걸 봐도 그냥 본척만척하게 해가면 안 되고요.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호기심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밝게 사고하도록. 밝게 긍정적으로 그런 사고라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라고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자, 조금 크면은 이렇게 야외 활동도 같이 많이 한다면은 그 어린아이의 인성 발달에 좋겠죠?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갖다 사귀어서 그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요즘은 그런 엄마들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부터 이런 인성 교육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할 기회가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린이집 가면은 당연히 그런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기르는 게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악기 제일 편리한 거 이제 레코더 같은 거죠. 리코더랄지 하모니카랄지 그런 요즘은 뭐 집에 그런 전자 피아노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악기를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도 정서 발달에,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예의 바른 생활, 그 다음에 협동심 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에 앞서가는 지혜를 갖도록 한다는 건 부모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대에 앞서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모험심이 강한 아이를 키운다. 아까 호기심도 마찬가지죠. 호기심이나 모험심이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적절하고, 그 다음에 꿈을 갖도록 한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아까 긍정적인 사고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꿈을 갖고 해야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런 인성 개발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도 적극 참여하고 더 나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하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역사회나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창의성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데서 이런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연계해서 창의 지도를 할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창의인성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해서 야 우리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재미있을 거야. 우리 가서 같이 한번 아빠랑 같이 해볼까?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은 또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창의인성 교육에 그런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그런 인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성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선 뭐 이런 걸 어디에서 그런 걸 하는지 찾아보지도 않겠죠?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이런 지역사회나 기업에서는 그런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거기에 참여를 시킨다는 건 벌써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또 그게 허락된다고 그러면은 부모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동 참여를 하는 것이 아동들의 관심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 부모들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계해서 할 때, 가정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럼 지역사회에서는 뭐를 할 수가 있는가?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지역교육청 단위로 창의 체험 그 자원 지도를 하는 겁니다. 자원 지도라는 것은 창의 체험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창의 제공을 하는 어떤, 자료나 그런 매뉴얼 같은 걸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자원을 제공해주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창의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을 또는 지역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준다는 것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의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는 거. 그게 개인이건 또는 학교건 학급단위건 체험 이런 창의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 그 창의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앞에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된 창의 활동 그런 프로그램들이 창의성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을 지역사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뉴얼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가미하고 또 효과적인 걸 넣고 해가지고 우수한 그런 상호 비교를 통해서 그런 우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은 그 매뉴얼 중에는 그런 안내도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것을 확장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각 부처마다 이런 창의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부처는 많고 적고 하지만요. 그러면 각 부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부처들이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준다고 그러면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중복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낭비도 될수 있죠. 시설을 잘 활용을 못하게 지역적으로 치우친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좀 체계화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장애인성 프로그램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학교 급에 따라서, 애들 연령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체계화 시킨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면 좋을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이나 정부 주변기관 같은 뭘할 수가 있겠느냐? 기업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특히 어떤 자기 보유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학생들 창의 체험 활동에 쓸수 있도록 적극 제공을 해 준다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은, 선진국에서 보면은 큰 기업체에 그 교육 센터들이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 센터들이 부서에 대해서 주말이면 학생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는 출연연구기관들도 그런 활동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가장 큰 곳이 이제 대학 같은 곳입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창의인성과 관련돼서는 과학창의재단이 있죠? 과학창의재단이 있어 거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실제 보급하기 위한 그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킨다 할지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그런 창의인성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를 갖다가 교육 현장에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체의 의무입니다.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이런 창의인성 할수 있는 여건이랄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체로서는 어떤 창의인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 기업체에서 뽑고자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줘야 이런 창의인성 교육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인성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개발된 것을 갖다가 교사들이 쓰는 건 쉽지만은 교사랄지 인성지도사랄지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 열을 때 지금 하는 것인지 아마 창의재단을 열을 때 이것을 갖다가 개소식을 할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고할 때는 어떤 성장 단계, 이걸 초등학생 것인지, 중학생 것인지, 유치원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를 것인지, 어떤 의사소통력을 기를 것인지,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것인지, 응? 그 다음에 활동 단위랄지 활동 방법, 이것이 개인이 할 것인지, 학급이 할 것인지, 학교 단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체험 활동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비디오 영상을 보는 걸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을 쓸수 있던 그 자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 이건 정부의 그런 돈 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두가 저작권 상관이 없이 다 오픈소스로 쓸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기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좀더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사실은 일반 교과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만은 이렇게 창의인성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은 우선 전문가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도 한 가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 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그 전문가 풀 중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거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자면 사실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을 코디네이터를 사람, 잘 코디네이터를 사람들을 그 훈련시키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은 이것을 공개형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건데, 뭘 갖다가 지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작권을 뭐 인정한다거나 하지 않고 공개해가지고 모두가 자유스럽게 갖다 쓸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생에 맞게 필요하게 수정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그런 보급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제공할 때는 사실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수집 분류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게 이번에는 학생들의 정직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고 중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시골 지역이고 하면은 그런 학생의 적절한 프로그램 뭔가 이렇게 찾아갖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DB화해가지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만 주어갖고는 안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매뉴얼 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교사들이 보고, 그러니까 인성, 창의인성 프로그램 지도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창의인성 지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질문을 한다거나 할때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창의 체험 활동에 대한 그런 온라인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랄지 그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성장 단계,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위 활동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유치원에서 기초 인성을 한명할 것이냐, 저학년 프로그램이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겠죠? 이와 같이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건 DB를 만들 때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범주를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뭘 가르칠 것이냐? 준법, 자율성, 리더십, 팀워크, 배려, 희생정신. 이렇게 각 역량별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거. 이제 인성 같으면은 어떤 덕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위 활동이, 이건 개인적으로 활동할 것이냐? 가족 동반이냐? 어떤 동아리냐? 클럽이냐? 또는 학급이냐? 또는 학교 전체냐? 그런 그 활동 단위들을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방법은 탐구 그런 수업으로 하는 것인가, 탐구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과제 해결, 문제 해결 그런 과제인가, 그 다음에 인턴십 같은 것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활동 방법에 따라서 그런 체험 활동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뭘 갖다 관람하는 활동인지, 또는 어떤 동영상을 보는 활동인지, 이렇게 활동 방법에 따라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분류하고 DB화해서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사용이 좋고 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창의인성 지도 방안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창의인성 교육을 시킨다고 그럴 경우에 창의인성 교육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에서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창의인성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창의인성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때도 잘 세울 수 있고 수업을 할 때도 잘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친 다음에도 평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의 그런 창의인성이 얼마나 함양이 되는가를 갖다가 평가를 할때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수학습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 그 어떤 내용과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를 못하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는 대개 문제 해결 그런 단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올 것인가? 수학을 가지고 올 것인가? 미술을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올 것인가? 자, 이제 미술 그림을 그려보리라고 할 것인가? 과학 탐구 실험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그때 어떤 창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돼야만이 창의력이나 인성 함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한 그 평가 교육도 평가도 그런 이런 창의 인성에 대한 교육 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창의력, 어떤 인성이 여기에 같이 묶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평가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할때 창의성 평가는 일반 교과 평가와는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개념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학생의 성적 산출이 주가 아니라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건몇 점을 맞았는지 수인지 우인지 뭐 민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대 평가도 중요하고지만은 여기에서는 우선 창의성 그런 점수 같은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데 그래 평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학생의 성적을 내는 데 쓰이는 것보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가는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도록 이렇게 교수 학습 활동의 일부로 평가를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창의인성에서는 일반 때 교과에서도 그런 정의적인 영역, 그 다음에 심동적인 영역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창의인성에서는 그런 정의적인 영역, 태도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독려할 수 있는 평가, 이렇게 점수를 하고 학생들을 갖다가 편가르고 잘하는 학생, 모든 학생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갖다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내용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작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죠? 결과뿐만 아니라, 산물뿐만 아니라 과정 같은 걸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전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답이 딱 정해져서 하나만, 그 답을 내지 않으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의인성 평가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해서 다양한 사고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의인성을 잘 지도하는 것이고 잘 평가하는 것이지, 딱 흔히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소위 고등정신 기능, 이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창의력이랄지, 그 다음에 인성이랄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창의성 평가에서는 그런 평가의 방향과, 그 다음에 평가의 그런 개념과, 평가의 내용을 이렇게 전환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처리 방식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어떤 이 창의인성 교육을 지도하는 교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술 교과가 있다고 그러면 미술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그림이 얼마나 창의적인 그런 창의성이 함유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성적 처리를 할때 얘는 뭐 수다, 우다, 미다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얘는 그런 창의성적인 표현력이 어떤 점에서 좋고 예를 들어서 구도 올 때는 좋은데 그걸 갖다 실제 그림을 그리는 그 기술은 약하다랄지 이렇게 평화로 그런 학습 발달 상황을 갖다가 평가하는 식으로 평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 평가를 확대하라는 것은 요즘 많이 학교에서 쓰는 것이 객관식 평가죠. 특히 사지선다가 뭐 일반적인 건데 과거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할 때는 사실은 이런 객관식 평가가 채점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좋지만은 요즘은 학생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하기는 오히려 단답형보다는 이런 서술형이 출제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채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 학습 방식을 이제 바꾸도록 학생들을 갖다 주입식으로 지식을 넣어주는 것보다 창의성의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서술평가 확대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하죠.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창의인성의 그런 전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학교에 그 창의인성 교육이 더 확산이 되고 더 체계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내시로 하라는 것은 요즘 이제 수행평가 많이 하죠. 수행평가는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학생이 학습을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 물론 결과도 같이 보겠죠. 그것을 보고 함께 평가하는 서술형, 논술형, 그런 문항으로 평가로 객관식보다는,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험 실습을 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런, 이게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체험 활동을 했던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행 평가를 내시로 하는 것이 창의인성 평가를 개선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수행 평가는 학생의 창의력 평가 대상의 주요 요소로 평가를 해라. 창의력을 평가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창의력은 예를 들어서 그런 독창성이 있는지랄지,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어떤 실용성이 있는 거랄지, 또는 그 교과와 연관이 있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죠. 귀납적 창의력, 뭐 발산적 창의력, 그 다음에 수렴적 창의력, 귀추적 창의력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수행평가에서 좀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성평가에서는 공동수행평가 과제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인성평가에서 협동을 한다거나, 인성평가에 많은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자르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올 경우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 인성이 발효되는 인성이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수행 과제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의 측정과 감사,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이것도 창의성이 신장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 교육을 시킬 건지 계획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거나 평가를 할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선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산적 사고력을 검사할 수 있는 얘기야.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주요인으로 이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평가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렌스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TCT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대표적인 이런 것을 검사하는 이곳에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싶으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시고요. 이것이 이런 창의성 검사의 제일 대표적인 검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커의 지능 구조 검사,
이건 학습 능력 검사인데 이것도 유창성이나 융통성, 창의성을 갖다가 그런 사고 능력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검사를 써가지고 어떤 창의 인성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드물 겁니다. 어떤 특별 지도하는데랄지, 그 다음에 영재 교육을 시킨다랄지, 그런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할 때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도 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 성과도 평가하고 그러지만은,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보통의 장애인성 교육에서는 이런 장애인성 검사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인성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창의적 인성척도라고 해서 30개의 그 창의성과 관련된 형용사, 나는 호기심이면 호기심이랄지, 나는 어떤 적극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를 놓고 어떤 형용사가 자기의 그런 인성에 적합한가를 고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형용사를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런 인성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인성검사 도구죠. 또 토렌스 창의성 검사, 창의적 지각 검사라는 게 토렌스 검사라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어떤 성격이랄지 사고 방법, 사고 전략, 그다음에 사고 사물을 그런 평가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검사고요. 그다음에 영재 발굴할 때 이런 창의성 검사가 제일 많이 자기가 쓰이는 건 사실은 영재 교육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왜냐면은 영재를 정의할 때 제일 첫째 떠올리는 것이 창의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재를 발굴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독립성, 융통성, 호기심, 인내, 관심, 창의적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할 때. 그러겠죠. 영재 발굴할 때는 어떤 수학을 잘하는가, 과학을 잘하는가, 그것보다도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과학의 문제를 푸는데, 어떤 창의성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영재 발굴할 때 이런 창의적 인성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산물검사와 통합적 창의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합의한 평정기법이라는 그런 검사는 어떤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게 하고 전문가들이 그 작품의 창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건 스파게티를 주고요. 그 스파게티 가지고 잘 무너지지 않은 다리를 좀 만들어 보라 하는 그런 게 제일 대표적인 그런 이거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큰 종이를 주고 딱딱한 종이를 주고 그걸 접어서 이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실제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접기를 하는데 한 학생은 그 종이를 꽉 뭉쳐가지고 던졌더니 제일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창의적인 그런 하는 발상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턴버그가 쓰는 방법은 이런 여러 분야, 글쓰기 분야랄지, 그림 그리는 분야, 광고 분야도 참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되죠? 멋있는 말 한마디, 또는 멋진 그림, 멋진 사진 하나가 그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과학 영역이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여기에 할수 있는 제목, 리스트를 준 다음에 그 활동을 하게 해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 작품을 각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글쓰기 같으면 국어, 과학 같으면 과학, 그 다음에 광고 같으면 광고계의 그런 사람들이 그 창의성의 척도, 자, 이것의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땠느냐, 그 다음에 이게 독창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실용적이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빌이라는 게 이제 언어랄지 수리공간적인 거, 예술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이것을 쓰는 건데요. 이것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종이랄지, 그 다음에 헝겊조각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찢어가지고 그걸 서로 붙여서 여러 개를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걸, 그걸 콜라주라고 그러죠. 콜라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콜라주를 만들게 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그건 매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니, 복합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창의성을 평가를 하고, 그건 상당히 창의성의 그런 분야마다의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다원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통합적인 창의 검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의 창의성 평가 검사, CAP라고 하는 것은 확산 능력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확산 능력을 검사하는데, 이건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이나 창의적 인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내가 얼마나 창의 인성이 있는가를 지 스스로 지가 답하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창의 인성이 어떻게 하면 점수 많이 나올 것인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타당도가 문제제기되게 되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모랄지 그 학생을 잘하는 교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한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